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11-4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빈칸 느낌 문제 1번까지 일단 여기서부터 해석해보고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고 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wetlands는 습지. 자, 수지야, 습지죠. 자, 습지들은 가지고 있는데 have some of 몇몇의 the richest 최상급으로 썼네요. 가장 풍부한 풍부죠. 자, 바이오 다이버시티 하면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owners는 지구상에서. 자, 그러면 습지가 좀 뭐 좋다는 거 나오겠죠, 지금. 일단 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또 최상급, the most important. 자, functions S 들어갔죠. 그럼 가장 중요한 functions. 기능 중 하나인데, 자, of wetland 또 삽입절. 습지의 기능 중 하나는, 자, 주어는 one이 주어니까 단수 is. 자, 그들이 한 말은 여기서는 wetland죠. 자, 습지들의 자, 능력인데, 자, to hold 해주는 형용사법이죠. hold는 유지. 해주는 능력이다. 커다란 양의 물을. 자, 그 다음 땡땡 동격이죠. 자, similar to 한데 스펀치와 유사한. 자, 유사한이고 유사한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습지의 생물의 다양성으로 시작했지만 이 원오버가 들어갈 때는 보통 첫 번째 들어가죠. 첫 번째 장점이 들어가는 위치를 찾으면 돼요, 지금. 자, 여기서도 대인은 습지들. 자, 습지들은 자, are found도 수동으로 썼어요. are found는 발견되어진다 수동. 자,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자, from native죠. from tropical region 열대 지방 부터 to 어디까지만 polar 극 지역 북극 남극을 polar라고 하죠. 여기서는 극 지역들까지. 자, by doing this, 이것을 함으로써 해서 우리 this를 말해주는 게 좀 없어요.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보통 빈칸 느낌 문제 뒤에는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힌트는 여기가 힌트죠. 이것을 하단 말 아까 해석할 때 뭐예요? 물을, 양을 조절해 줌으로써. 그래서 쓰시면 물의 양 조절. 물의 양 아니고 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끊어주시고. 자, 습지들은 help, 도와요. 자, 그 다음 to 동사 원형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자, keep, 유지시키는 것을 강의 레벨, 수위를 일반적 자, 일반으로. 그리고 데이도에서는 습지죠. 습지들은 자, 복수였죠. 자, filter, 여과 여과시키고 자, purify, 정화 시키고 시키는데 surface는 표충수 표면에 있는 물을 조충수 표층수를 물들을. 자, 그래서도 복수 동사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day 복수 1번 자 day 복수 2번 복수 동사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습지들은 observe예요. 흡수하는데 물을 자 during 동안이죠. during 뒤에 구 들어가서 그래서 storms 폭풍 태풍이 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any other time에서 1번이고 그 다음 any other time 2번이에요 그 다음 삽입절이죠. 자, that water level is high한 자, 해서 time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 형용사 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물의 레벨이 높은 시간에도. 자, conversely 이것도 빈칸 주의하시고 그래서 converse는 역으로 옆으로 아니라 역으로죠. 역 대조적으로. 자, when 물의 레벨이 자 low 낮을 때 여기서도 뭐 빈칸 느낌 문제일 수 있겠죠. low high 이런 거요. 자, 물의 레벨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요? wetland 습지들은 slowly 하게 부사 release요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release도 여기서 빈칸 느낌 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해주니까 물의 레벨을. 자, 그래서 release 사실상 back into예요. 그럼 다시 어디에? the environment 환경으로. 자, 그래서 높낮이를 조절해 준다는 거죠. 자, 아, 다 못 가나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day 습지들은 act
행동하는데 as가 자격의 로서겠죠. 자, reserve. 자, 여기서도 빈칸 reserve이란 단어로 좋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reserve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수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아니면 가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by ing 함으로써, by ing 조절 함으로써. 그 다음 availability도 빈칸에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약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두 개 가지고 그러면은 사용 가능성을 조절함으로써, 그리고 effect 효과인데 물의 흐름의 효과를 조절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습시가 우리가 필요할 때 빼주고 너무 많을 때는 지가 흡수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 습지의 역할을 비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지의 물조절 능력.